2020년 7월 26일 흉가의 17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 파로미 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코리가 이전에 흉가 여행 때 잠깐 들어갔다가 15분인가 20분 만에 빠꾸했던 그 기운 때문에 너무 세가지고 빠꾸를 했던 이코리에게 치욕을 안겨줬던 바로 그 뻐꾸기 흉가라는 곳입니다. 여러분들 아셨죠? 예전에 왔어요. 한 15분 컷? 20분 컷? 도망쳤죠.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들. 와 시상현아 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미쳐버리네 와 사람인가?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없는데?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어떻게 들어? 지금 저기가 입구인데 여러분들 여기가 입구거든요.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. 누구 계신 거 알아요? 계신 거 압니다. 계신 거, 어? 저 혹시 기억하십니까? 예전에 잠깐 왔었었는데, 잠깐 들렸다 나갔었습니다. 오늘은 화 좀 삭히시고, 저하고 얘기로 하시게요.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십니까? 잠깐만요, 저 들어갈게요. 잠깐만요.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잠깐만요. 얘기로 하시게요. 얘기로. 와. 잠깐만, 좀만 진정하세요. 조금만. 와 이거 잠깐만 이거 얘기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와 미치겠네 이거 좋습니다 가지 말고 계세요 어? 잠깐만
아, 불안하네, 나 이거. 와. 하나 아닌데? 소리. 어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말씀 좀 해주시랍니까? 뭐야? 어디 계세요?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습니까?
와 뭐야 방금 봤어요 여러분. 손이었는데 어디가 뜨아가아아아아 아아아라라으아 허허허허 신고해요 저거 사람이야 사람. 와아아아 여러분 봤죠? 여보세요? 소리 안 들립니까? 매니저님 신고 때리세요 바로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 저한테 걸렸어요. 저한테 걸린 것 같아요. 예, 저한테 걸렸어요. 그만하세요. 이 줄? 줄 만졌어요? 일로 와봐요. 자신 있으면 해봐. 자신 있으면 해봐. 줄로 나 한번 죽여봐요, 한번. 자신 있으면 해봐. 해봐. 자신 있으면 해봐요. 자, 해봐요. 해봐. 잠깐만. 바삭. 아, 여기 왜 장소 갑자기 이렇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더 버텼네. 얘들아, 야! 이리와! 야! 갱생! 이씨! 갱생!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